대표님, 뭐 대신 유열 씨가 이제 가요계 대 선배님이신데 어떤 분이십니까 평소 생각했을 때? 유열 선생님은요. 저희 안테나 식구들이 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음악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. 아니 북한이... 지금 좀 기업 홍보실 분인데 북한 인민들인 줄 알았어요. 아니 저희가 벤처기업 탐방이야. 저희가 벤처기업 지금 뭐 하시는? 그거 디지털 단지 온 게 아니에요. 승환 씨 한번 얘기해봐요. 어떤 분입니까? 지금 친데레 스타일이라고. 그랬어. 되게 무뚝뚝하시고요. 과묵하세요. 네. 아 유효 씨가 과묵해요. 이게 과묵하. 우리들 사이에서 진짜 가볍기로 하는 스타일. 기철처럼 가벼운 스타일이거든요.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. 상남자. 네. 아니 뭐 상남자 스타일. 아 상남자예요. 네. 그래도 그 이바보야 1위 했을 때는 막 축하 전화 하고 그랬어요. 네,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서 그래요. 제가 문자를 새벽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낯 뜨거운 걸 되게 싫어하셔서 짧게 남겼는데. 한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는데 빨리 잘하고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. 진짜 멋있는 남자다. 진짜 남자다. 그 뒤에서 되게 기뻐하셨다는 그런. 아니 내가 저기 축하한다고 문자 보냈더니 너무 좋더라고. 제스가 그래서 막 이거 막 저 승환 씨 1위 한 거 나한테 보내고 막. 그럼요. 아 침대네. 침대네 표본 같은. 아 그러니까 아니 저 승환 씨한테는 뽀뽀로 하고 계시는 사진이 이게... 뭐 인터넷에 좀 있다고. 아 제가요? 아니야. 야 진짜 싫어한다. 승환 씨 이게 뭡니까?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평소에는 이렇게 과묵하시고요. 되게 평소에 손도 안 잡아주시고요. 그런 스킨십이 없어요. 근데 카메라만 있으면 좋겠어요. 카메라만 들면 바로 이렇게 뽀뽀를 할 수 있어요. 아니 권진환 씨한테는 어떻습니까? 좀 유효 씨가 어떤 분이세요? 되게 아버지 같으세요. 아버지 되게 막내딸처럼 이렇게. 근데 되게 또 독설 날릴 땐 또 엄청. 뭐라고 독설을 좀 날리세요? 그러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보다 훨씬 더 막 저희도 나름 월말 평가 같은 거 하는데. 막 월말 평가래요? 네, 아, 나는 그래요? 이게... 여기저기 크루즈에서 하는 거 다 하네요. 아니에요. 죄송한데 회사가 피라미드예요. 피라미드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진짜 그쪽 어디가 다이아몬드 어쨌든 그런데요.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막 너 노래는 이제 다 읽힌다 이제 지겹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독하게 와. 아 뭔가 이제 잘 되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네, 사실은 막 좀 엄청 독하게 막 그래서 막 잠도 못 자고 직설을 하는구나. 막 체하고 막 어머 야 나 이걸 또 체하고 그래. 너 너무 잘한다. 다시 말해줄게. 그런 얘기 듣고 운 적 있어요? 네, 그치? 있어요. 어머! 근데 잘 되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고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. 근데 그러고. 그거 먹고 체했어요. 모든 차! 그거 먹고 체했어요. 모든 차! 아, 좋다. 가볼 때 와. 졸린다.